암이 생기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꼭 병원을 가보셔서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만 쏙쏙 골라 알려드리는 메이크프렌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걸리는 게 바로 암입니다. 암 종류도 많은데 특히나 췌장암의 경우에는 가족력에 따라서는 발병률이 18배나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고 생존율이 10%도 안 되니 정말 무시무시하죠. 암이 무서운 이유는 늦게 발견되기 때문인데요. 발병된 것을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선고를 받게 되니 무서운 것이죠. 이 말은 미리 초기에만 발견하고 치료를 받게 되면 완치율도 높아진다고 하니 미리 증상을 알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본인이 섬세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정말 어렵기도 합니다. 초기에 발견해야 암으로부터 안전해지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 몸이 보내는 무언의 신호를 잘 파악하고 계시다가 내게 나타났다 싶으면 바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암 전조 증상들을 꼭 빠짐없이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고 요즘 따라 몸이 안 좋은 게 조금이라도 느껴졌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바로 말씀드려볼게요. 암 종류와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몸에서 출혈 및 피멍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라도 이유 없이 몸에서 피가 나면 암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암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몸 내부에는 면역 시스템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열심히 싸워주는데 이 면역 시스템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되어 암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합니다. 암에서 또 무서운 게 바로 전이 현상인데요. 암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멀쩡히 있던 조직을 뚫고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피가 나는 것이거든요. 또한 암세포가 커지는 과정에서 이곳저곳에서 피를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또 재생성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그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됩니다. 그러니 갑자기 입이나 코 등등 어디에서든 피가 나타난다면 암을 의심해 볼 만한 것이죠. 코피도 주변에서 흔히 보는 증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유 없이 코피가 나는 것도 혈액암, 백혈병 등의 전조 증상 중 하나입니다. 또한 소변에서 핏기가 보인다면 방광염, 전립선암, 방광암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해요. 배변에서 피를 본 적이 있다면 건강검진 때 대장내시경도 이왕이면 해봅시다. 장에서 출혈이 일어나서 대장암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급격한 체중 감소입니다. 모든 암 환자들의 약 40%가 체중 감소 증상이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는 꼭 주의해야 되는 전조 증상 중 하나예요. 앞서 말했듯이 암세포가 재생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증식을 하려면 혈액을 가져다 쓰고 에너지도 같이 가져다 쓰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영양분이 그만큼 빠져나가는 것이고 근육이나 지방도 같이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살이 갑자기 빠진다고 하면 솔깃하실 텐데요. 정말 위험한 현상이에요. 근육이 특별한 이유 없이 확 줄어들고 살이 빠지고 지방도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암의 전조 증상이거든요. 우리 에너지를 먹고서 커진 암덩어리가 소장, 대장, 위장 같은 소화기관을 누르게 되는데 그러면 배고픈 느낌이 사라지고 입맛도 줄어들면서 식사량이 감소하게 돼요. 괜히 음식을 먹으려면 구역질도 나오고 음식을 먹는 것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체중이 더 급속도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몸속에 있는 암세포는 계속해서 증식을 하려고 하니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그러면서 위암, 췌장암, 폐암 등등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암 종류별로 대표적인 증상들을 말씀드려볼게요. 본인이 해당되는 게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먼저 췌장암입니다. 위에서 말한 출혈 증상이 입에서 나타나면 췌장암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입속에는 수백 개가 넘는 세균과 박테리아가 서식하는데요. 그 중에서 췌장암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치주암을 일으키는 세균이 그 중 하나인데요.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입속에 있다면 췌장암 발병 위험이 60%가량 높아집니다. 치주암은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는데 그 과정에서 손상된 부위에 세균이 들어가면서 췌장의 자리를 잡고 그게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치를 할 때 피가 자주 나는 분들이라면 입속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고 췌장암에 걸렸을 수도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당뇨나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겨도 췌장암을 의심해봐야 돼요. 췌장은 복부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요.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쳐서 당뇨 증세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갑자기 당뇨가 생기거나 평소 혈당 관리를 하는데 수치가 너무 튀고 그렇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간암입니다. 간의 위치는 오른쪽 옆구리 있는데 이쪽이 쿡쿡 쑤시고 아프거나 명치 주변이 뭐가 얹힌 것처럼 답답하고 부풀어 오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혹은 눈이나 피부에 황달 증세가 있거나 얼굴이 검게 변하는 게 보인다면 간암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세 번째, 폐암입니다. 폐암은 피가 섞인 가래가 보이며 평소에도 숨쉬기 어려워합니다. 쉰 소리나 색색하는 숨소리가 들리면 의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유방암과 갑상선암입니다. 유방암은 모양이 변하거나 가슴이 불편하고 피부가 붉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겨드랑이가 아프고 부종이 있는지도 보시고요. 갑상선에는 목에 머물이 만져지는지, 목이 자주 붓고 장기침을 자주 한다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100% 암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잘 관찰하셔서 조심하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니 이번 기회에 방문하셔서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암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 좋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몸 어디에선가 피가 난다면 의심하자. 두 번째, 갑자기 살이 빠지는 건 위험하다는 신호다. 세 번째, 전조 증상들을 느꼈다면 방심 말고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메이크 프렌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